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수요일 새벽입니다. 한국은 2차 장마가 왔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비가 지금 며칠 동안 꽤나 긴 시간 동안 내린다는 거라서 지금 비가 좀 꽤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리액션을 할 이 영상이 이 추적추적 비 오는 날씨, 이 날씨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상 뜬 거 보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가사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뮤직비디오만 보고, 바로 Thunderz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리액션 비디오에서 본 아티스트예요. K.A. 카라고 읽던데, 이 두 사람이 협업한 뮤직비디오인 How You Then? 이라고 읽더라고요. 여기 올라왔습니다. 여기 댓글 반응도 보면 뭔가 그런 어떤 힘겨운 삶? 뭐 우리가 얘기하는 Jay-Z가 얘기하는 Hard Knock Life?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곡인 것 같은데, 이 곡이 왜 마음에 들었냐 하면, 되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보면 되게 힘든 흑인들의 삶을 이제 뭐라고 부르죠? 후드라이프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좀 몽골 정서만의 약간 후드라이프 같은 그런 느낌들을 표현하는 곡이 아닌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의 힘듦, 슬픔과 아픔 같은 것들을 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사? 약간 바이브나 이런 게 굉장히 소울풀한 느낌이 들어서, 또 이런 곡은 소울이 있어요.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Thunderz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뮤직비디오가 계속 이렇게 드랍된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약간 팝적인 음악들이 많아서 제 채널에서 소개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Thunderz의 어떤 랩 스타일이나 탤런트 같은 걸 잘 알고 있지만 조금 저희 채널과는 약간 맞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좀 지켜봤죠. 근데 요 비디오는 제가 소개를 해봐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hunderz와 카가 함께한 How Are You Then? 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How do you get there? I'm so confident. Thunderz가 검은 후디를 뒤집어 쓰고 담배를 든 채 걸어가는 장면이 이 비디오의 바이브가 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 아, 소울이 있어요. 오! 야, 나 이거 듣고 왜 좀 많이 놀랐냐면, 2002년인가 2003년에 50센트가 이제 메이저 앨범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Get Rich or Die Tryin'인가. 약간 그 50센트의 그 소울풀한 목소리와 가사 있잖아요. 그 당시에 50센트는 자기가 후드라이프를 겪고 있을 때 겪었던 힘들었던 얘기들을 막 가사에 잘 풀고 있던 래퍼여서 그런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비트 스타일도 그렇고. 오우. Thunderz의 그 목소리 때문에 그런지 이 곡에 약간 무게감이 딱 있어요. 그 손에 술도 딱 들고 있잖아. 아, 되게 소울풀해요. 그냥 이런 랩 플로우 같은 것들이, 그리고 이 비트나 이런 느낌들이 진짜 약간 좀 옛날 50센트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야. 그냥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 곡은 50센트의 어떤 모티베이션으로 만든 올드스쿨 타입의 음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 그리고 의상도 너무 적절했어. 그냥 블랙 후디 뒤집어 쓰고 랩하는 게 제일 잘 어울리는 곡이야. 우. 저렇게 정처 없이 막 걸어가는 장면에 슬로우를 잡아주시잖아요. 정말 멋있지. 오.
진짜 제가 뭐 100번을 얘기하지만 던돌지는 목소리부터가 이미 어드밴테이지를 많이 갖고 들어가는 래퍼라서 던돌지가 되게 도판 목소리로 싱잉 랩 딱 이런 거 할 때 딱 들으면 진짜 이거 바이브는 다른 래퍼들은 표현을 못 할 거야. 근데 던돌지도 영상 올라오는 속도 보면 진짜 허스라는 것 같아. 뭔가 이런 건물이나 이런 느낌들이 그냥 좀 진짜 후드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게다가 되게 옛날 Mercedes Benz 보면 또 더 그렇지. 아 이거는 곡도 곡인데 연출도 진짜 분위기랑 너무 잘 맞아. 그냥 가사 이해 못해도 그런 장면들을 보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오. 와 진짜 너무 목소리 너무 좋다. 연출자도 박수 받아야 돼. 너무 감각적이야. 와. 아, 콘서트도 광고도 있군요. 던돌지라는 래퍼를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좀 팝적인 음악들도 사실 좀 많이 나오잖아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던돌지의 도판 목소리는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오리지널리티 있는 힙합에 좀 쓰이면 더 빛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저도 왜 잘 압니다. 이 팝 어프로치 성향의 음악을 래퍼들이 왜 만들어야 되는지. 어쨌든 상업적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성공도 받고 인정도 받아야 다음에 또 챕터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제가 던돌지 관련된 여러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지만 이 곡에서 던돌지의 목소리는 그냥 소울 그 자체였어. 목소리가 몇십 년 숙성된 와인 마시는 느낌처럼 그 깊은 풍미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저는 그런 걸 느꼈어. 진짜 그 50의 Gain Rich or Die Trying 앨범 혹은 영화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생각이 나. 그 50가 그때 썼던 가사들과 50가 그때 표현하려고 했던 어떤 싱잉 랩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썼던 가사라기보다는 진짜 실제로 본인이 겪었던 굉장히 거칠었던 후드 라이프에 대한 가사였기 때문에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공감대를 많이 얻고 슬픔 같은 것도 공유되고 막 이랬으니까 더 인기가 많았던 거잖아요. 나이트클럽을 겨냥한 뱅어들 뭐 인더클럽 같은 것도 분명히 인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50의 그 소울풀한 그 감정 전달하는 그 목소리가 참 큰 한몫을 했다고 보는데 약간 그런 비슷한 바이브를 저는 던돌지한테서 이 곡을 통해서 느꼈다라는 거죠. 너무 좋았어. 올드스쿨 CC 확실히 이런 소울풀함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